4.19 재보궐선거는 야권의 완패, 여권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미니 총선으로 불려온 이번 재보궐선거, 선거가 치러지기 전부터 정치적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견돼 왔습니다. 야권 내부에서 가진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반면, 정부 여당은 자신감을 갖고 국정 운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중 분석 시간에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원안에서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와 유가족의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월호 특조위 위원들이 오늘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로 나섰지만 경찰에 가로막혔습니다. 4월 30일 뉴스 K 잠시 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돌아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보이는 라디오가 탄생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대를 책임질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 정의로운 변호사들의 법조 뒷담화, 이런 변이 있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한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화제의 주인공을 만나 한국 정치를 해부한다. 이용마의 한국 정치. 뉴스와 토크를 아우르는 무개념 토크쇼, 김성수, 최영일의 맛있는 수다. 역사 왜곡 문제를 파헤치는 진실 프로젝트, 백년 전쟁. 음악을 통한 정면 승부, 신개념 뮤직 토크, DD쇼.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강제 소환 방송. 고퀄리티 보이는 라디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월 6일 오후 6시 본방사수. 국민들 모두 보라. 4월 6일부터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난해 7.30 재보선 직후 이정현 의원을 업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은 같은 당 김태호 의원의 등에 업혔습니다. 4석 중 3석을 얻은 재보선 압승을 자축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무소속 천정배 후보의 광주 서구 을 당선으로 호남에서조차 당선자를 내지 못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침울한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재보선 성적표를 받아든 정치권의 모습, 안은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4.19 재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압승했습니다. 총 4석 중 새누리당이 가져간 의석은 서울 관악 을 등 수도권 3석입니다. 수치상으로는 3대 1이지만 한 석을 내준 광주 서구 을의 경우도 무소속으로 출마한 천정배 후보가 당선돼 사실상 완승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전체 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3석을 더 늘려 160석이 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대로 130석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선인들에게 선거운동 소품이었던 빨간색 앞치마와 머리수건, 고무장갑이 담긴 바구니를 건네며 초심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세 석을 모두 안겨주신 것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가의 미래를 잘 챙기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총리가 사퇴하는 등 가진 악재 속에 치른 선거였기에 새누리당 지도부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지도부는 승리의 공을 김무성 대표에게 돌렸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우리 김무성 대표님이 선거 지원 유세 때 4,800km를 뛰면서 후보자를 업고 다녔는데 오늘은 내가 한번 업어주겠다며 김 대표를 직접 등에 업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업어드리겠습니다. 반면 한 석도 건지지 못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이번 선거 결과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제가 부족했습니다. 민당이 대비한 것일 뿐 국민이 대비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저희의 부족함에 대한 유권자들의 질책일 뿐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는 또한 오늘 오후 안철수 의원과 비공개로 만나 당 수습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의원은 문 대표에게 다음 달 7일로 다가온 원내대표 경선을 합의 추대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선거 하루 전 성완종 특별사면을 조사하라는 국민 메시지를 전해 사실상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 결과에 안도하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이번 국민의 선택은 정쟁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고 정치 개혁을 이루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제 활성화와 공무원 연금 개혁을 비롯해 4대 개혁과 정치 개혁을 이뤄 국민의 뜻에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힘입어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서 벗어나고 진척이 없던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의 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4.29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여야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던 새누리당은 웃고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 기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각종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향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제1야당이 4대 0 사실상 전패를 했는데요. 네. 근본적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일단은 리더십 부족을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야권의 분열을 막지 못했다. 예. 그런 점에서 리더십의 부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게 꼭 뭐 문재인 대표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냐, 뭐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표, 특히 당수, 당대표라는 상징성이 갖는 리더십이라는 건 바로 이럴 때 모든 걸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죠.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문 대표가 오늘 오전에 특히 나의 부족으로 탓을 돌리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그냥 립서비스만은 아닌 저는 일단 정확한 인식이라고 보고요. 예. 현 정권과 여당을 상대로 싸웠어야 했는데, 조금 전까지 같은 솥밥을 먹던 새정년의 두 거물 정치인, 탈당한 두 거물 정동영, 천정배, 이 사람들과 전선을 형성해서 싸웠단 말이죠. 그러면 선거 프레임을 올바로 갖고 가기가 힘들었죠. 더군다나 성완종 리스트가 전국을 강타한 지 이미 20일째 선거를 치렀던 점을 감안하면, 처음에는 조용히 끝날 것 같이 출발했던 4.29 재보선이지만 역시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답게 양상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김무성, 문재인 총력을 당해서 다 해서 자기 명운을 걸고 뛰었고요. 그렇다고 보면 프레임을 정권 심판적인 것을 일단 앞에 내세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 프레임을 국면 전환하는데 조금 실패했다. 그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또 광주 서구 을 같은 경우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소속으로 출마한 천정배 당선자가 당선이 됐는데 20%포인트의 큰 차도 그렇고 또 호남 정치의 복원이라는 프레임을 걸고 당선이 됐단 말이죠. 네. 예, 이 점을 두고 이제 제1야당의 호남 민심이 등을 돌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비 한 마리 가지고 우리가 봄을 말하기는 조금 이르긴 하지만 예. 주목하셔야 될 게, 방금 노 앵커도 지적했다시피 29% 정도밖에 얻지 못했죠. 새정년 예. 후보가. 그 말은 이번에 투표에 참여한 사람 중에 약 70%는 새정치연합이 아닌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곧 광주 또는 호남 민심이 제1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겠지만 매우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지지 철회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겁니다. 다만 이게 다음번에도 뭐 그렇게 하리라고 꼭 보장할 수는 없는 거고요.
참 지겹게 반복되는 얘기라고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실 수도 네. 있겠습니다만 정말 환골탈태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면 호남은 대대적으로 전략적 투표를 해온 상당히 정치의식이 높은 유권자 집단이라고 우리가 중평을 모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거기에서 다시 추동력을 줄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겠지만 현 상태로는 안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지역주의, 천정배 당선자가 내걸었던 호남을 기반으로 한 소지역주의에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고만 해석하는 것도 문제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를 완전히 철회했다기보다는 뼈아픈 경고 메시지를 네. 이번에 보냈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 혼꾸녕의 뽐보기를 한번 예. 보였다고 할까요? 네.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인사 참극에 그리고 정윤회 리스트도 있었고 이번에는 성완종 리스트까지 좀 악재가 거듭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번이 야당이 지고 있다는 말이죠. 네. 예, 이에 대해서 선거에서 졌다라는 게 아니라 야권 재편까지 이어져야 되는 목소리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뭐 호남 민심도 그렇고 야권을 지지했던 그런 민심들이 뭐 아예 새롭게 판을 짜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걸까요? 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항상 재보선은 여권, 당시 집권층의 무덤이라는 게 불문율처럼 통해왔는데 그게 현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금 보기 좋게 깨지고 있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치러진 재보선인데 네 번 다 현 여권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동안의 우리 패턴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은 건데요. 그렇다면 뭔가 한두 번이 아니고 네 번 다 그랬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일단 야권의 대응 능력, 국정 대처 능력, 그다음에 현 정부 들어서 이루 그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손가락으로 꼽기조차 아득할 정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불과 2년 2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하도 자고 나면 큰일이 터지니까 이제 웬만한 거는 망각 될 정도인데 하나하나가 다 정권에 타격을 미칠 사안들인데 그러니까 야당으로 보면 투표 환경, 정치 환경이 대단히 좋았단 말이죠. 도무지 질 수 없는 선거를 계속 지는 이유가 뭘까? 예. 이게 단지 보수층의 최소한 35%는 된다는 그 콘크리트 지지층 때문만인가? 그렇게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한 번쯤은 예외가 있어야 되는데 예외 없이 그럼 왜 매번 질까? 예. 첫째는 야권이 제대로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온 점이 있었고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딱 한 번 위력을 발휘했던 것은 2012년 4월 총선. 그건 전국 단위의 큰 총선에서였고 그 이후로는 지지부진했고 사람들이 피로도를 느끼고 있다. 예. 그렇다면 2030 세대의 투표율에만 목을 매는 천수답 농법을 아직도 지속하고 있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야권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분열적 요소에 대단히 취약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대중 노무현을 잇는 걸출한 리더십 추가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테면 야권 재편이라는 것도 커다란 집을 지어서 각자 모두 입주시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들 심정적으로 하나를 뭉치게 하는 그런 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지금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뚝 떨어지게 만들어진다거나 트레이닝 받아서 훈련 받아서 함양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예. 그렇다고 보면 어느 걸출한 정치가 일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지해서 하는 정치는 그런 시대는 갔고 집단지성처럼 뭘 만들어내거나 구조적으로 야권 재편을 위해서 진일보한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그래서 전통적 지지층으로 하여금 믿음을 계속 갖게 해줘야 기존 전통적 지지층을 확보해 가면서 외연을 늘릴 텐데 현 정부 출범 이후로 주요 사안의 대처 능력에서 물론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잘못한 게 제1차적 요소지만 예. 두 번째에서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실망감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민심의 이반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문재인이 됐건 박재인이 됐건 아무개가 됐건 갑자기 없던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기보다는 집단 지도체제 형태로 나가더라도 내부 분열적 요소 부터 없애야 됐겠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누누이 강조해온 리모델링 차원이 아니라 재건축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건 허물어 무엇을 허물고 새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허물어야 할 건축물을 아직 허물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건 재건축은 안 되고 있죠. 예. 취임 이제 곧 있으면 석 달째가 되는데 문재인 대표 이번에 숙제를 많이 받아들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대응을 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도 많이 잃게 됐고, 그리고 네. 문재인 대표 1인의 문제만으로 치부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김무성 대 문재인, 차기 대권주자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영향이 갈 수밖에 없죠. 예. 적어도 물론 김 대표나 문 대표나 정말 중요한 본고사는 이번은 그냥 예비고사였고, 물론 예비고사가 성환종 리스트 때문에 좀 성격이 커지긴 했지만 예. 내석에 불과한 예비고사인데, 내년 본고사, 그 다음에 내후년의 대선, 이게 지금 두 번의 큰 대회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앞두고 민심의 풍향계의 일단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조그만 시험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을 망쳤다고 해서 앞으로 크게 잘못되는 건 결코 아닌데,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의 실착, 특히 친박 핵심계의 금권 유착상이 그대로 다시 한번 드러났고, 차떼기당 이후로 하나도 변한 게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처절하게 증명한 성환종 리스트라는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예. 광주는 어차피 뭐 힘들었다 치더라도 나머지 수도권 세 곳을 다 이겼다. 그것도 큰 표 차이로 이겼다. 서울 관악만 한 10%포인트 차지. 거기는 정동영 후보가 비교적 20%로 선전을 했으니까 1위와 2위가 10%포인트였지 나머지 지역은 다 20%포인트 이상 차이나는 압승이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그 압승을 어쨌거나 김무성 대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진두지휘에서 이끌어온 건 맞고, 청와대발 악재들을 일정 부분 청와대에 항의도 하고 견인도 해가면서 이 파도를 넘어왔다. 그런 점에서 김무성의 체급이 이번에 많이 커진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권 내에서 원 오브 댐은 이번에는 넘어선 것 같고요. 이걸 발판으로 본인의 자기 정치를 할 공간은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당연히 지도력의 일정 부분 추락 또는 물음표 하나가 던져진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문재인 대표를 대체할 만한 또는 필적할 만한 무슨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위기인 것은 분명한데, 이게 계속할 장기적인 위기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큰 펀치를 한 방 맞은, 그렇지만 그게 곧바로 그로기나 KO로 가는 게 아니라면 그 펀치의 위력에서 조금 있다가 헤어나고서는 추스리면 충분히 리커버, 그 회복은 가능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다만 두 사람의 본고사는 내년 4월인데 이번에 특히 문재인 대표가 숙제를 많이 받아들었죠. 예. 거기에서 정확한 답안지를 제출하지 못하면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입은 내상이 의외로 길게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문 대표에게 사실 숙제를 해결할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10월 정도 가면 이미 총선 국면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예. 문 대표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한 서너 달 정도. 근데 통상적으로 8월이 뭐 바캉스 시즌, 그래서 정치 휴지기, 방학이라고 생각한다면 석 달 정도 안에 뭔가 다른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그게 좋으나 괴로우나 해야 할 대표의 임무이기도 하고요. 문 대표의 경우에도 앞서서 총선의 명운을 걸겠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네.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번에는 어느 정도 경고를 받았고,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운명이 뒤바뀔 만한 그 기점은 내년 총선이 될 것이다. 네. 여기에서 확인이 될 것이다. 그렇죠. 분명하죠. 그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본인이 당권 주자로서 나와서 세 번의 고비라고 말했던 것도 명확한 앞으로의 중요한 정치적 테이블, 타임, 시간표상에서 두고 한 말이고, 그거에 이론이 여지가 없고 예. 단지 우리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본고사를 잘 보는 건 아니잖아요. 예. 1년 동안 뭐 준비하고 그럴 시간인데 예기치 않은 돌뿌리에 크게 넘어졌 일이죠. 넘어진 거죠. 네, 모의고사가 본고사에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선거 결과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김무성 대표의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 제스처도 취하고 어찌됐던 간에 큰 악재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좀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동력을 실어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더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 부분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썩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 압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완승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좀 뭔가 뻐기고 싶다거나 예. 뭐 이걸 하고 싶은 욕망이야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두 가지는 세월호 수습과 성환종 리스트로 인한 금권 유착을 완전히 끊어내는 겁니다. 세월호 수습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채 시행령도 지금 밀어붙일 태세이고요. 예. 그다음에 금권 유착 부분, 친박계 핵심을 도려내야 하는데
친박계들이 그럼 마취도 없이 수술대에 올라서 자기를 수술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자기 부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 본질적으로는 박근혜 대선 후보의 정치자금과도 맞닿아 있는 거고, 그럼 이것을 내가 나를 어디까지 수술할 수 있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번 선거 결과와 세월호 일주기 수습 문제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를 특검을 통해서가 아무튼 규명하고 밝혀나가는 것은 저는 완전히 계정이 다르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걸 슬렁슬렁 해도 좋다, 또는 청와대나 새누리당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국민들의 사면 또는 동의는 아닌 것이죠. 혹여라도 그렇게 판단하고 밀어붙인다면 그건 대대적인 상황인식의 오판이자 일정 부분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봅니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의 경우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네,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진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야당이 강력히 밀어붙이기가 조금 모한 일정, 예, 부분 힘의 공백 현상은 불가피하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특검이 전가의 보도는 아닙니다. 예. 더군다나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당사자인 성완종 씨가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뇌물을 준 사람, 공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뇌물수수죄를, 포괄적 뇌물수수죄를 법리적으로 인정하기란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방증수사와 수사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현 검찰이 대통령의 철저한 장악과 청와대의 지휘 아래 있다고 여겨지는 검찰에서 무엇을 밝힐 것인가? 예.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이건 정치적으로 계속 내연되는 문제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특검이 거론되고 있는 건데, 특검 방법을 두고는 여야가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선거 결과가 야당의 대여 협상력의 일정 부분 약화를 가져오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특검을 안 간 채 이대로 종료하기는 여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예. 형식적으로라도 특검은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확실한 면죄부를 받고자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나흘째 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특조위 위원들이 오늘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면담 요청서를 제출하러 간 위원들을 경찰이 막아서면서 대치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김종훈 기자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세월호 특조위 위원들이 대통령과 면담 요청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로 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세월호 특조위원들이 청와대로 갔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대통령이 임명한 장차관급 인사들의 통행을 막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화문에서 나흘째 농성 중인 세월호 특조위원들은 세월호 특조위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후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러 청와대 인도로 걸어 들어가려 왔자 경찰이 이를 제지한 겁니다.
집시법 위반이라며 길을 막았습니다. 관련 영상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청와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아니 이 나라 대한민국은 정무직 공무원이 인명권자를 만나러 가겠다는데 경찰이 이렇게 길을 막고 못 가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정부 정책과장이 2차 해산명을 내립니다. 인도로 행진하는 사람한테 해산을 하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도로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 뭘 해산하라는 겁니까? 예, 일반 집회와는 좀 다르게 인도로 이렇게 면담 요청서를 제출하러 걸어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석태 위원장은 이 때문에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위원장과 특위위원들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오늘 광화문에서 농성 나흘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청운동 인도에서 진행한 이석태 위원장과의 인터뷰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보통 저와 그 비슷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께 면담 요청을 하면 저희는 공식적으로 면담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냥 큰 어려움 없이 제가 인도돼서 적절한 면담 절차를 발돋구로 보는데 이건 정말 유감이네요. 청와대에서 제가 면담을 요청한 데 따른 지시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청와대의 지시와 무관하게 경찰들이 그냥 좀 재량권을 남용해서 저를 막고 있지 않느냐. 네, 박종훈 특조위 상임위원도 이런 상황에 처해보니 정무직 공무원들이 같이 모여서 걸으면 집시법 위반이라고 경찰의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관련 영상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이 돼서 이제 대통령께서 임명장 주셨으니까 가서 만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무직 공무원들이 같이 모여서 가면 그게 집시법 위반인가요? 그러면 뭐 장관들 뭐 공무회의 한다고 청와대 질지어져 지어가면 그거 다 집시법 위반이냐고. 예, 또 특조위 측이 오늘 갑자기 간 것도 아니고 어제 공식 면담을 요청했고 또 오늘도 기자회견을 한 뒤에 만나러 가겠다 이렇게 미리 알렸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서중 세월호 참사 특조위 비상임위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 위원의 말에 따르면 청와대가 독립기구인 특조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장관급인 위원장 면담을 거부하면서 같은 장관인 해수부의 면담을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해수부하고 통화하도록 해라라는 얘기 쓴 순간 정무수석실은 결국 우리에 대한 태도는 무시하겠다. 버틸려면 버텨봐라. 니들이 어디까지 버티겠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특조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특조위의 출범 자체가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된 활동의 보장입니다. 하지만 어제 보도했듯이 세월호 시행령 수정안이 이를 처음부터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요 직책마다 파견 공무원을 배치해서 일종의 관제기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후 1시경 특조위는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파견 공무원이 위원회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해서 상임위원인 소위원장들의 임무를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석태 위원장의 발언 다시 한번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파견 공무원이 위원회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상임위원인 소위원장은 일주일에 한 번 회의만 진행하는 허수아비로 만드는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특조위의 설립 목적인 참사 진상규명 활동과 안전사회 건설 대책 수립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특별조사위원회가 농성을 지속할지 여부는 일단 지켜봐야 합니다. 대통령과의 면담 성사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1박 2일간 추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것도 또 다른 부담입니다. 독립성이 최우선돼야 할 특조위가 세월호 추모 농성과 연결되면 자칫 유가족들의 입장만 대변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청와대는 계속 묵묵부답인 상황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특조위원장 위원들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과의 면담 요구를 계속하는 것이 세월호 시행령 수정안 때문인데 오늘 이렇게 반발에도 불구하고 차관회의에 상정됐다고요?
네, 이미 세 번이나 연기된 차관회의가 오늘 오후 5시경이 넘어서 열렸습니다. 이것 또한 연기가 계속된 건데요. 차관회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안산에서 오늘 오전에 올라온 가족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고 전찬호 군의 아버지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의 발언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대통령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실제 우리나라 국가 총수인 대통령이 말 그대로 지금 이 대통령 시행령 안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있는지 아마 읽어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국민이 지금까지는 뭐든지 책임 회피를 했는데 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유가족들이 외치는 대통령 시행령 폐기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읽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까지 할 수 없는 거예요. 현재 우리 유가족... 해양수산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해수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에 거부 의사를 밝힌 특조위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한 내용인데요. 이어서 정부가 특조위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시행령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유가족들과 특조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니 더 이상 수정은 없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 오늘 차관회의를 통해 상정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은 오는 5월 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내일과 모레 있을 이렇게 이어질 범국민 세월호 추모제에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다시 한번 예상됩니다. 예, 김종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공동화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벽을 설치하고 CCTV로 시민들을 체증한 경찰은 물대포에 최루액까지 난사했습니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위법적인 진압 행위에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법률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강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민변, 4.16 연대 등은 지난 18일 세월호 집회와 관련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집회 과정에서 보인 경찰의 대응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폭력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앞으로 집회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세월호 일주기 추모 집회에 등장한 차벽, 광화문 광장과 종로 일대, 안국동과 경복궁역까지 거대한 차벽을 겹겹이 세워놓았습니다. 명백한 불법이라는 지적입니다. 경찰은 사람 한 명이 지나갈 틈조차 없게 차벽을 이용해 집회 참가자들을 막았고 유가족들을 사실상 가두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전경버스로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시민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아 행동자유권을 침해함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헌재에 따르면 차벽 설치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행진을 진행하기도 전에 차벽을 설치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벽 설치에 대한 위헌 논란이 커지자 경찰 측은 차벽은 질서 유지선의 일종이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에는 경찰 장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경찰 버스를 차벽으로 쓰고 싶으면 법을 고쳐야 하고 그렇게 법을 고치기 전까지는 경찰은 현행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청장이 마음대로 법 해석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물대포의 근거리 직사살수, 과도한 캡사이신 살포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 장비 관리 규칙에는 살수차 사용 시 시위대와의 거리와 수압 등은 재반 현장 상황을 고려해 집회 시위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 현장에서 경찰은 물대포나 캡사이신을 참가자 얼굴에 직접 겨누고 높은 수압의 물포를 가슴을 향해서 직사로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한 CCTV 사용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경찰이 서울 시내 293개의 교통 CCTV를 이용해 지난 세월호 추모 집회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현장에 있는 경찰을 지시지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통정보 수집용 CCTV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 불법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유가족 20명을 포함해 100명이 연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연행된 집회 참가자들의 휴대폰을 압수해 페이스북, 이메일 등 비밀번호를 요구해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훈민 진보네트워크센터 변호사는 휴대폰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지만 이번 집회의 경우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의도된 과잉 대응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 사례를 적극 알리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인권 침해 감시 활동 보장, 평화적인 집회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병역을 이행하는 의경이 국방의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집회 시위에 동원되는 데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도심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의경을 투입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위 진압 등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경이 아니라 법적 임무가 부여된 직업 경찰 공무원에 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서울여대 청소노동자들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는 것이 노동자들이 단식을 시작한 이유인데요. 학교 측은 오히려 임금을 인상했다면서 임금 관련 논의는 용역업체가 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성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여대 청소노동자들이 지난해 받은 급여는 시간당 6,200원입니다. 하루 10시간에서 11시간씩 주말까지 일해가며 한 달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월급은 140만 원 남짓입니다.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기는 저임금이지만 서울여대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오히려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울여대는 지난 2월 새로운 용역업체와 청소용역을 시급 6,000원의 임금 단가로 체결했습니다. 학교 측의 계약 내용대로 시행될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은 월 46,000원가량 삭감됩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서울여대분회는 주말근무 폐지를 통해 학교가 책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임금 삭감을 막아보자는 제안을 했지만 학교는 계약금액 변경 불가는 물론 주말근무 폐지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경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여대를 포함한 14개 대학 20개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집단교섭을 진행했습니다. 13개 대학 대부분에서 시급은 기존에서 350원 인상된 6,550원, 식대는 10,000원 인상된 100,000원에 합의했습니다. 서울여대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주말근무도 타 대학에선 대부분 폐지됐습니다. 서울여대 분회가 제안한 대로 주말근무를 폐지할 경우 학교가 책정한 예산 범위 안에서 타 대학과 똑같이 6,550원의 임금 인상이 가능합니다. 올해 우리 6,200원 받을 때 10원도 안 올려주고 5,700원에 해줘놓고는 이제 6,000원에 계약했어요. 우리 6,200원을 시급을 받고 있는데 다른 대학교 6,550원 다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10원 한 푼도 못 올려주겠다.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토요근무를 저기 하니까 한 16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름만 바꿔서 임금을 올려주면 차라리 우리가 월급이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 5일제 근무로 바꿔지는 건데. 하지만 학교는 이전 용역업체와의 계약에서 지급된 임금은 5,700원이었으나 용역업체가 자체적으로 500원을 더 부담해 6,200원의 시급이 지급된 것뿐이고 올해 오히려 임금을 인상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임금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서경지부가 주장하는 주말근무 폐지를 통한 임금 인상 방안도 공식적 제안을 전달받은 바 없고 용역업체와 서경지부가 논의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뭐 대학들이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임금 동결이나 전체적인 예산을 다 대폭적으로 줄이면서 전 이제 구성원들이 다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요. 청소 용역이 있는 부분만 예산을 6.9% 증액해서 지금 올해 집행을 했거든요. 더 이상의 뭐 증액 같은 것들은 조금 지금 현재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서경지부 가입사업장 중 서울여대분에만이 아직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지난 22일부터 파업에 들어 오늘까지 파업농성 9일차에 이르렀습니다. 어제는 서울여대 청소노동자 2명이 학교 측의 일방적 임금삭감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다른 데는 대학교 다 똑같이 임금 그렇게 올려주고 했는데 서울여대만 그렇게 뭐 올려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뭐 누가 하나 뭐 회의라든가 논의라든가 하는 적이도 없고 아무 반응이 없어서 이 길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했어요. 다른 데보다 타 대학보다 더 많이 달래는 것도 아니고 타 대학하고 임금 똑같이 6,550원만 맞춰주면 단식 농성도 풀고 다 거둘 생각입니다. 서울여대분에는 학교 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습니다. 분에는 학교 측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계약직들도 120여만 원밖에 못 받고 있다는 말을 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학력이 낮은 고령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학교 측이 정한 임금 이상은 절대 줄 수 없다는 사고가 파업과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임금 인상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총장님을 포함해서 대학 당국이 성의 있게 면담조차 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단식 이틀째 들어가는데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학교 당국에서 성의 있는 학교 구성원으로 조금이라도 인정을 하신다면 성의 있게 좀 면담에도 응하시고. 서경지부는 오늘 오후 3시 학교 본관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여대의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을 규탄했습니다. 서경지부는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향후 서울여대 학교 측이 임금삭감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지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술은 모릅니다. 맛도 모르고 취기를 즐기는 이들의 속내도 모릅니다. 술꾼들이야 많이 알지요. 담배는 많이 피웁니다. 담배 맛에 취하거나 담배 맛을 즐기는 것은 아니고 그저 피우는 거지요. 버릇에 가깝습니다. 기껏해야 짧은 휴식을 위해 담배를 피워 문다고 해야 할까요? 술이나 담배나 마음 상한 일 있을 때 좀 과해지는 듯합니다. 요즘 줄담배는 그 탓입니다. 세상 소식이 술, 담배 찾게 한다는 말씀. 5월 2일 토요일 미디어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조합원 협동조합 교육이 실시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화면에 보이는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일을 보내주실 때 글머리에 협동조합 교육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명기해 주시고 실명과 닉네임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에서 지는 야당, 정부 여당이 연일 초유의 악재를 겪고 있음에도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는 야당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래 24곳의 재보궐선거 중에서 민주연합 소속 후보자가 얻은 의석은 단 3곳뿐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정권 심판보다 야권 심판 선거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면죄보다 민심이 여권으로 굳어졌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호남 지역 재보선에서조차 지난해에는 여권에 올해는 무소속 후보의 의석을 내주고 있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했던 말을 오늘은 민주연합에 그대로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회가 계속되면 인내는 바닥납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